안녕하세요. 내외뉴스통신과 MBN 시사경제의 정재인 기자입니다. 오늘은 송호대학교의 정창덕 총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송호대학교 통일경제연구원을 처음 출범하셨는데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이제 갈수록 앞선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닌가.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잠깐 보면 그 분단 비용, 우리가 국방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심리적인 거뭐 이런 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.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통일경제연구원은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을 가면 갈수록 앞서가는데, 이걸 어떻게 좀 앞당길 수 없을까? 경제로 통일을, 이제 이런 게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첫 출범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요. 어떻게 그 성황리에 됐다는 게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. 총장님께서 송호대 스마트 헬스케어의 특성을 살려서 이 통일경제연구원과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,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? 우리가 이제 경제하게 되면은 이제 핵심이 그 기업도 있지만, 통일은 앞문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뒷문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앞문이라는 건 정치적으로만 꼭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뒷문 경제적인 거, 또 의료 뭐 이런데. 저희 학교는 이제 보건 간호 계열이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시기에 이게 이제 원격 또는 비대면 또 이런 그이 헬스 메디컬 쪽은 북한하고도 우리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굉장히 교류할 수 있는 분야고, 그것으로 파생상품 기업 또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우리 통일경제원은 스마트 헬스 쪽하고는 아주 불가분한 관계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볼때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딱 어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. 총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말씀을 하셨는데,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 통일경제연구원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까요? 4차 산업은 ABCD라고 저는 얘기합니다. A가 AI 인공지능의 뭐 AI 로봇이라든지, B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, C는 이제 클라우드 커넥티드 IoT 사물 인터넷 쪽, D는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팅. 근데 이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, 이런 걸로 융합을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, 의료 부분, 또그 어떻게 보면은 그 통일경제라는 또 새로운 그 어떤 그 좌표 설정, 이게 서로 이제 융합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통일경제라는 건 약간의 물리적인 개념이 있다면, 스마트 헬스케어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 개념, 아까 그게 하드웨어 얘기다. 이게 융합을 일으켜서 4차 산업과 서로 다시 한번 융합을 일으키면 이게 엄청난 이제 그 산업이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통일경제연구원에서 꼭 이루고 싶은 성과를 뽑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첫째는 이제 우리 송호대 스마트 헬스케어하고 통일경제가 아까 같이 융합을 해서 많은 취업과 창업, 벤처, 경제가 되살아났으면 하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통일경제원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전국에 있는, 나아가서는 북한에 있는 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이 통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.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,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 통일경제 밸리가 형성이 된다.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저희가 바라는 사항이고, 앞으로 이 통일경제원을 통해서 꼭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